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를 끊은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간 밀가루를 먹지 않으면서 꼼꼼히 식단도 기록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와 다양한 느낀점들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밀가루를 끊었는지, 밀가루를 끊는 과정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30살이 된 기념으로 하루 1시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하루 1시간 달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만에 살이 조금은 빠졌는데요. 운동을 한다는 안도감과 살이 빠지고 있다는 안일함에 치킨과 과자 등 폭식을 거듭하면서 타코야끼와 닭강정을 피날레로 인생 최대 몸무게인 91kg을 찍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먹고 식단도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닭가슴살에 샐러드를 먹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밀가루를 끊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단에 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될 것 같고 샐러드에 닭가슴살은 판타지 소설이고 저탄고지마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끊으면 뭘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의외로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해봤는데요. 1일차입니다. 문제집을 처음 폈을 때 마냥 웅장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끼는 어머님이 해주신 뜨끈한 갈비탕에 김치를 먹었는데요. 첫날이다 보니 독하게 마음먹고 딱 한 끼만 먹고 잠들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추장 숯불 닭갈비를 야식으로 시켜먹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해주는 고마운 음식점 탓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밀가루는 안 먹었습니다. 1일차 식단, 갈비탕과 김치, 고추장 숯불 닭갈비, 아메리카노 한 잔, 육포는 예전에 술 먹방을 하고 남은 안주길래 깔끔히 처리했습니다. 2일차입니다. 이대로는 밀가루 안 먹는 돼지가 될 것 같은데요. 밤에 입이 심심하고 살짝 허기질 때 먹기 위해 닭가슴살을 시켰습니다. 한 개는 너무 양이 작을 것 같아 두 개로 돌려 먹어봤습니다. 먹을만하고 허기짐은 달래지는데 역시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없는 음식을 먹으려니 항상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시켰던 사이드 메뉴를 못 시키게 되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준 뒷고기 500g을 샀는데요. 목덜미고 머리향정 볼살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부위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오랜만에 먹방을 켰습니다. 먹방하는데 맥주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하니 한 캔만 마시려는데 네 캔에 만원이어서 두 캔을 마셨습니다. 목덜미살을 배부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는데 제 인생 고기를 찾았습니다.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것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참, 제가 밀가루 금식을 시작한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밀가루를 끊었을 때에는 다섯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 회복, 만성 피로 회복, 소화 기능 개선, 우울증 개선, 붓기 개선. 저는 이 중 만성 피로 회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밤낮이 바뀌어 살다 보니 얼굴은 퀭해지고 자도 피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끊기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 시작했는데요. 2일차 식단, 메가리카노 한 잔, 닭가슴살 두 개, 뒷고기 500g, 맥주 두 캔, 밥 한 공기, 파김치 쌈장. 3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밤늦게 음식 먹는 습관을 고쳐보고 싶어 일어나자마자 요기요를 켰습니다.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 떡볶이집, 밀가루만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꼭 참고 아구찜, 소짜리를 시켰습니다. 왠지 물고기와 콩나물의 조합은 살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싶어 밥은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해야 할 편집이 있어 시간이 촉박해 카페에 가지 못해 커피를 배달시켰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밀크쉐이크도 같이 시켰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1시간 달리기를 하고 오자 너무 배가 고프고 입이 심심해졌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닭가슴살 두 개를 돌려 먹었습니다. 불굴의 의지가 불닭발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배달을 줄여보고자 무뼈닭발 2팩과 윙봉, 차돌 숙주 볶음을 시켰는데요. 무뼈닭발은 맵다 보니 지방에 타서 살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을 때를 대비해 윙봉을 시켰는데요. 재료를 보니 밀가루가 들어가더라고요. 된장! 밀가루 있어. 도대체 어디에 밀가루가 들어가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불닭발 한 팩을 먹고 나니 끌리는 매운맛이 한 팩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3일차 식단, 아구찜소 밥 한 공기, 아메리카노 1리터, 밀크쉐이크 1리터, 닭가슴살 2개, 닭발 2팩. 이쯤 되면 밀가루 금지가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시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4일차가 되었습니다. 밀가루 금지 최대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전날 방송에서 보쌈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요기요를 켰더니 보쌈을 파는 곳은 족발집밖에 없어서 족발집에서는 족발을 시키자라는 마인드라 족발을 시키려 했는데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불족발 족발 반반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국수가 서비스로 왔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막국수는 100% 메밀로 하면 찰기가 없어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100% 메밀로 만든 막국수집이 있다고 하길래 이 족발집이라면 100% 메밀로 만든 막국수가 아닐까라는 합리화를 하기엔 찰기가 넘쳐 3분 동안 젓가락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으로 100만 번 정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를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이것을 먹는 순간 자괴감이 몰려오고 3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과감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콜라는 마셨습니다. 4일차 식단, 불족발 족발 반반.
반, 주먹밥, 콜라 500ml 한 병. 5일차쯤 되니까 밀가루 금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도 왜인지 모르게 예전보다 조금 덜한 느낌이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5일차가 되니 요교에 시킬 수 있는 음식들 중에 5일 동안 안 먹은 음식들 중 밀가루가 없는 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딱 하나 보였던 게 찜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찜닭을 시키면 무조건 당면과 떡사리가 오는데 당면이 밀가루인가 싶어 검색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당면은 감자 전분과 녹두 전분을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문 요청에 떡사리만 빼달라고 하고 로제 찜닭을 주문했습니다. 콜라는 서비스로 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식단 관리고 다이어트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압니다. 하루 1시간 달리기 영상을 올리니 의지가 대단하다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의지가 부족하고 너무 게으르고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5년 동안 매일 치킨, 피자, 햄버거를 먹던 제가 하루아침에 채소 듬뿍 단백질 팡팡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여나가 보려고 시작한 도전인데 50이던 사람이 75를 하면 과한 것이지만 100을 하던 사람이 95를 하면 절제한 것이라는 마인드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일차 식단 로제 찜닭 콜라 500ml 아메리카노 빅사이즈. 6일차가 되었습니다. 밀가루를 끊으면서 찾아온 제 삶의 큰 변화는 불편한 포만감이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하루종일 방송과 편집이 전부인 제 삶에 스트레스를 풀 곳은 식사였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치킨을 먹고 잠에 드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불편한 포만감이 항상 있었는데요. 아니 불편한 포만감이 들어야 잠에 들 수 있었는데요. 밀가루 금지 6일차가 되니 몸이 평소보다 확실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곱창과 막창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룬5 월드투어 마냥 요기요 모든 카테고리를 섭렵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도 조금 줄여볼까 싶어 밥을 안 시켰는데 먹고 나니 뭔가 아쉬워 결국 밀크쉐이크를 먹었습니다. 우유는 뼈도 튼튼해지니 나이가 들어가는 저에게 도움이 되겠죠. 아 너무 맛있어. 6일차 밤에도 어김없이 공포의 허기짐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비장의 카드 차돌 숙주볶음을 꺼냈습니다. 차돌 숙주볶음은 예전에 술집에서 자주 시켰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난번 뒷고기를 먹을 때 남긴 맥주 두 캔을 꺼냈습니다. 제가 20살 때 20kg 감량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없이 마신 게 맥주였습니다. 맥주는 한 캔에 180칼로리 대부분 배출되기에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먹는 안주가 문제이고 맥주를 마시게 되면 식욕 증가가 되어 안주를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찐다고 합니다. 라고 자기합리화를 하며 차돌숙주볶음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6일차 곱창, 막창, 밀크쉐이크, 차돌숙주볶음, 맥주 두 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디어 밀가루를 끊은 지 7일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째가 되면서 느낀 가장 놀라운 점은 의외로 치킨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쳐지는 날이었습니다.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 한 끼만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 끼를 과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제육덮밥 하나로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제육덮밥과 김밥을 시켰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자꾸 최소 주문 금액 어쩌고 하는데 테이크아웃을 하면 되네요. 내일은 테이크아웃을 해봐야겠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면 제 드립은 삼진 아웃이겠죠. 평소였으면 김밥 한 줄까지 다 먹었을 텐데 김밥 한 줄은 오늘 밤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면서 아이스티 한 잔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91kg이라는 충격적인 몸무게를 보고 시작한 밀가루 끊기였는데 과연 얼마나 몸무게가 빠졌을까요? 일단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옷도 좀 벗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사실 몸무게가 빠진 것보다 밀가루 끊기로 인해 찾아온 더 큰 변화는 사라진 불편한 포만감과 뭐든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식단을 적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구나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덤이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밀가루 없이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실천해보니 의외로 할만했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겨 내일부터는 테이크아웃도 하면서 양도 줄여보고 조금 더 엄선해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을 하지만 실패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하루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 큰 기회와 성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7일차 식단 제육덮밥 김밥 한 줄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사나운 닭가슴살을 안 먹은 게 편집을 하면서 생각이 났네요. 내일부터 다시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밀가루 끊기 도전은 성공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도전하고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을 스스로에 대한 포상으로 먹어보려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느낀 가장 큰 한 가지는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요. 소극적 완벽주의였던 저에겐 무엇인가 하나 시작하려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했고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 없고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재미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는 일단은 시작해보고 살을 붙여보고 있는데요. 그런 깨달음이 요즘 제가 하루 한 시간 달리기를 하고 밀가루 끊기를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적고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을 적고서 바로 실패하더라도 결심은 했던 것이니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아 댓글을 적을 시간에 그냥 나는 해야
해야 되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고서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도전과 즐거운 컨텐츠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제가 도전해봤으면 하는 일주일 도전 과제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날 영상을 올리기 전에 몸무게를 다시 한번 재봤는데 86kg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날 간소하게 먹은 김밥과 제육덮밥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축하는 기념으로 초밥 20피스를 시켜서 먹었습니다.